네, 오늘 4명의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기아와 LIG 넥스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현 ISIC 수석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호텔 신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반도체 업종 및 기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비아트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화인베스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김홍현 팀장 그리고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훈 과장님, 최근에 종목별 장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목별 장세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주도주가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더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좀 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살아나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어떤 수급에 대한 쏠림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어떤 거실 경제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3분기 이 우리나라 뭐 GDP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 대비해서 한 0.3% 성장에 그치면서 우려감을 좀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 경제가 더욱더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종목별로의 장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글로벌적인 어떤 악재죠.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리스크 부분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제가 뭐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한 부재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홍현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전일 우리 증시는 양시장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중요한 이슈로는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혼조 및 고점 부담 속에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혼조로 마감을 하였죠. 자, 또한 코스피는 어닝 시즌을 맞아 대형주 호실적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 전환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투자 심리가 많이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인텔의 DDR5 지원 CPU 출시 소식으로 반도체 업종은 불안 심리가 많이 감소되었고 더불어 SK하이닉스 또한 3분기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타 다른 종목 및 업종들의 부진으로 우리 시장 상승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4분기 실적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일 거라는 기대감 또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그동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는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과 고배당의 안전마진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추려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이 좋은 기업과 그리고 고배당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어떤 관심주 네.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1차 뭐 기아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뛰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더 주도주로 좀 부상하길 바라면서 좀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기아의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조 3천억 이상의 이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습니다. 우선 반도체에 대한 공급난 때문에 어떤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마진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뭐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 기아의 전통 어떤 그 품목을 할 수 있겠죠. 뭐 카니발 또는 K시리즈의 판매가 완연하게 나와주면서 이 기아의 이런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올해 출시된 이 전기차 쪽에서도 특히 글로벌로 이
해외 쪽에서 판매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그 3분기 실적 호실적이 4분기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환율이나 뭐 반도체 뭐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제품에 대한 믹스 효과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이 자동차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마진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뭐 자동차가 뭐 잘 팔리고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기아의 어떤 4분기 내년 상반기 때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LG 넥슨 같은 경우에 어떤 기계 업종 안에서도 특히 이제 방산 업종 안에서 이 재무제표나 재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잘 제일 어떤 좀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부와 국방 예산 같은 경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내수 쪽에서 비중이 높은 LG 넥슨의 수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주가 부분 같은 경우도 그게 크게 그 전에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상 어떤 차익에 대한 위험은 좀 없다라고 판단되면서 두 종목 말씀드립니다. 네, 기아는 3분기에 호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현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숙박 관련 테마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을 70%를 기준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면서 정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방안이 나왔죠. 거기에 올해 12월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영업에 제한을 받던 업종들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숙박 관련 테마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로 여행에 대한 심리가 많이 어눌했었죠. 자, 그렇지만 이번 위드 코로나 실행으로 여행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이들 계획하고 있을 텐데요. 위드 코로나 실행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많이들 다니면 자연스럽게 숙박 관련 테마 또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동사는 호텔과 레저, 면세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면세점 중에서도 롯데 면세점과 함께 가장 선호하는 면세점이기도 하죠. 자, 또한 동사는 이번 위드 코로나 실행 발표로 인해 위드 코로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크게 고객의 호캉스를 즐기지만 하면 기부금으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활동 패키지를 선보이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한 선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이번 위드 코로나 실행으로 4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주고 있고 최근 명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의 명품 구매가 많은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 면세점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로 이미 숙박은 예약이 꽉 찬 상황이며 면세점 매출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보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남은 4분기 공사의 매출을 한번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 호텔 신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면세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